지방선거가 누굴 뽑는 선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더 관심을 갖는겠다. 내가 버스를 타고 공원을 걷고 그다음에 친구를 어디 동네 공간에서 만나고 모든 일상이 다 정치인데 맞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정치인으로서 네.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돼라고 옆에서 이렇게 느끼신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유권자와 그 언어가 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쉽게 그치. 얘기하면 그냥 잘 들리고, 잘 통하는 말하기와 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또 말하기와 네, 쓰기구나. 다 똑같은 것다 똑같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당 안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간에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집단 안에서 쓰는 표현들, 언어들, 막 그리고 어떤 맥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유권자한테 얘기하면 유권자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그렇지.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유권자는 정치가 되게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정치는 그냥 내가 버스를 타고 공원을 걷고 그다음에 친구를 어디 동네 공간에서 만나고 모든 일상이 다 정치인데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면 유권자가 아, 낯설고 어려운데라고 좀 멀어지면 정치인은 아,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보통의 사람을 닮은 정치가 중요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그냥 잘 들리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은 유권자를 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도 정치인한테 더 자주 요구를 가깝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말하고 잘 듣는 분을 만나면 그냥 아, 매력적이다, 저 사람. 뭔가 저 사람이 정치인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진짜 정치가 정책이 아니고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생겨요. 그러니까 정치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인 어, 거야. 맞아요. 그 맞아요. 소통을 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갈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해서 바꿔나가고 조금씩 네. 수정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정치인이 다 해주는 그렇죠. 그게 거잖아요. 너무 우리를 중요하죠. 대표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를 많이 모으면 이렇게 정치인을 같이 키워보자고 할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근데 지방선거가 누굴 뽑는 선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래서 투표용지가 7장이야라고 하면 7장이 누구를 뽑는 거지?라고 시작이 되니까 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더 관심을 갖는겠다. 마음은 있는데 좀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 저희가 막 이메일 학습지를 만들어서 막 보냈어요. 그래서 도미노 이렇게 해서 작은 도미노로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보내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보내면서 어떠세요? 이랬더니 이제 알았어. 지방선거 왜 정치인 필요한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저희가 기초위원에 제일 집중했거든요. 기초위원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초위원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미디어에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국회나 중앙정치 위주로 네, 맞아.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만든 변화들을 정리해서 콘텐츠로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쉽게 풀이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많이 보여주자. 그러면, 아, 정치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네.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숫자가 늘고, 그러니까 정치인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기초위원회 역할 중에서 이 정치인들이 같아요. 네.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나는 이런 가치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게 있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기초위원회 이제 먼저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네 구의원, 동네 시의원이다 보니까 가장 일상에서 가까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기초위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기초위원이 그 선출직 정치인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다니. 기탁금도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장 나가면 일단 5천만 원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기초위원은요?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출마 자금, 선거 출마 비용을 생각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적게 쓰시는 분들은 1천만 원으로도 선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는 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천만 원에? 네네네. 그렇게 1천만 원으로 출마하신 분들은 디자인 다 찍어하고 포토샵 찍어. 맞아요. 네네. 직접 하시고 네네. 그렇게 그리고 또 뭐 꼭 전단지를 할 거 없잖아. 다 유권자에서 뭐 보내고 문자로. 네네네. 뭐. 그래도 사실 큰 비용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가장 적은 비용이다 보니 음흠. 이제 도전하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그 돈을 쓰는 거죠, 이분들은. 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마련하시고 후원 받을 수 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가능해졌어요. 후원이? 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후원 모집이 원래 안 됐다가 네. 네, 이제는 지방선거 때 지방 의원들도 후원의 설립이 가능해져서 전체 50%까지만. 아, 전체 내가 쓰는 돈의 50%까지만. 네. 근데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0% 이상, 15% 이상 이런 보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치만 일단은 현금을 먼저 쓰고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를 해야지. 네, 그리고 낙선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아주 쉽지 않죠. 그치만 그럼 이게 돈 마련하는 게 좀 문제네. 맞아요. 그치? 어쨌든 뭐 한 그 200만 원 내고 플러스 뭐 2천이건 3천이건 5천이건 좀 그쵸?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야 또 사실은 이거 다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그래서 홍보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 맞죠. 그쵸? 네,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 그리고 이제 당에 따라서는 당내 기탁금과 당내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만날 때 비용이라면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는 거죠. 당내 기탁금 이런 것도 다 있나요? 네, 이제 그 당내에서 공천을 해야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되니까 네. 이제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이제 선거 경선 뭐 이런 예비 후보를 먼저 등록하고 공천 전에 경선 과정을 하는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기탁금을 내고 그 다음에 경선 비용이 들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젊은이들이 공천 받기가 어땠을까 모르겠네.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후보자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공천을 받지 못해서잖아요. 그래 맞아. 거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서 문이 닫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출정 명단에 올라야 경기장에 나가는데 그렇지. 출정 명단에 올라가기 없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거대 양당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소정당 오히려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출마해서 당선이 어렵고 거대 양당은 이제 후보자가 되는 그렇지.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구조를 본 거죠. 그랬더니 네. 보통 지방의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결정할 때 후보자로 공천할 때 약간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정당 안에 그 지역구별로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그 지역위원장이 대부분 국회의원 당선자이거나 후보자예요. 네, 그러니까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2020년에 당선이 돼서 2022년에 지방선거가 열려요. 그리고 2024년에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 2022년에 당선되는 그치. 분들은 저와 한 팀이 되어서 저와 다음 선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사람에 적합한 사람을 공천하겠구나.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오래 머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게 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 바꾸기가 어렵구나. 시스템 만들기가.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이 견고하면 그 안에 다른 시스템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도 이걸 뚫고 40명이 됐으면 엄청 잘했네.
물론 뭐 이게 네. 거대 양당에서 많이 네.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 이번에 젊은 정치인분들 중에 군소정당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모두 낙선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아, 이게 점점 견고해지면서 당선자가 안 나왔고 그래서 약간 기쁜데 기쁠 수 없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랑 부분이 있지만 낙선되신 분들의 얼굴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다 아니까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138명이 출마를 했었으니까. 네. 낙선하신 분들은 근데 뭐 또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려면 또 비용이 들고 또 해야 되고. 근데 이 공천이 사실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전에 그 시스템을 낙후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네, 편인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재풀이 없는 거죠. 내가 지역에서 젊은 사람을 공천해보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 관리를 이전에 안 해왔고 어떤 사람이 성장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뉴에이즈한테 우리 지역에 젊은 정치인 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닭이 먼저냐 또 알이 먼저냐야 뭐 네. 하려니까 또 인재가 맞아요. 없네 맞아요 어? 맞아요 참 인재들은 공천을 못 받네 맞아요. 이게 서로 하는 얘긴데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공천 시스템이 정당 내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이 그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 채용 조건, 뭐 채용 일정, 채용 절차, 채용 방식, 인재상 이런 거 다 알아야 아이고, 맞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부터 준비하지? 검색했더니 막 사람들의 정보랑 노하우를 막 공유해줘요. 어 그럼 아,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해야겠다. 레퍼런스가 저런 사람이 있네. 근데 선출직 정치인은 그게 하나도 그쵸. 없는 거죠. 그렇지. 일정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천받은 분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구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으면 기존의 시스템도 사실은 결국은 국민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그 항상 그게 뭐냐면 이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1, 2년 내에 뭐 3년 내에 바로 안 오겠지. 그러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점점 이제 뭐 한 전체 30%를 넘어가 막 이러기 시작하면 네. 이게 훅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 시스템도 엄청 투명해질 거고 네. 오히려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꿀 거고 네, 네, 네. 그때까지 이제 조금 힘겨운 걸 해야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죠. 지금 네, 네. 겨우 6% 7%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번엔 10% 했으니까 그러게 네 훨씬 더 네. 이제 미래가 막 바뀔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젊은 분들에게 아, 왜 네. 해야 되는지 아. 힘을 좀 주세요.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저는 그 내가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치는 정말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뉴에이즈 안에 정말 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다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네. 특별한 분 있어요? 아, 정말 많아요. 정말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 궁금해요. 아, 되게 많은데 일단은 EBS 입시 강사님이 당선되셨어요. EBS? 네, 입시 대표 강사인데 이분은 구리시의원이에요. 구리? 네, 경기도 구리시의원. 으로 당선된 김한슬님인데. 어머, 재밌다. 네, 입시 강사를 하시면서 지역에서의 공교육을 좀 고민을 하신 거죠. 이걸 여기는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육을 평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도 하시고 했고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 이제 뉴에이즈가 그렇게 정치인을 모집하는 걸 보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같이 했었던 뉴에이즈 선수분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몇 년 남았네요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정치까지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이고 그러니까, 다음 가장 빠른 선거는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 여기 뉴에이지에서 총선도 나갈까요?
네, 저희 총선 다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2년 있으니까.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것 같은데, 네, 다음 경기로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네.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준비예요? 일단 뉴에이지에 가입해서 좀 네, 이렇게 좀 해. 맞아요. 활동을 해. 뭐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뭐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을까요? 자기 네. 지역에. 저는 지역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트워크를 이제 관계를 쌓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본 경험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안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네, 기업이랑. 네, 대체 맞아요. 불가능한 인재가 맞아요. 돼야 되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이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 대변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돼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유권자분들, 그 동네에 되게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이 뉴에이지 일을 시작하면서, 아,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 줄 알았지만,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레벨업에서 박혜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정말 되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당장 무엇인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야라고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 젊은이들의 앞으로 미래에 살고 싶은 모습? 뭐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기후변화나니, 그죠? 뭐 ESG라든지 전체 뭐, 그죠? 환경, 소셜 임팩트,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시스템이고 미래거든요.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ESG 그렇게 절실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은 나의 미래거든요. 내 땅이고 내가 살아갈 시스템이고.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정치는 젊은이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고 있던 중 제가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참에 정치인에 대한 관심, 젊은이들이 만들어갈 그들이 행복할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대됩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의 시스템들. 우리는 살면서 각자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만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너무 바빠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걸 누군가 한다면, 우리는 좀 그들에게 손을 잡고 도와주고,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뉴에이즈. 저는 뭐 당연히 후원금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여기 시작. 제 이름 적어놔. 어디? 명함 뒤에 QR이 아, 있어요. 이거 찍으면 후원 링크로 가네? 네. 근데 후원 링크가 되게 웃긴다. 이렇게 정면으로 안 되고 약간 비틀어져 있어. 왠지 알아? 약간 쑥스러웠다는 것 같아. 너무 정면에 딱 박혀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약간 왜이 옆으로 왜 이렇게 옆으로 돼 그러면 있어요? 시선을 한번 아, 끌어보려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것 같아서. 이거를 써있네.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자하세요. 정기 후원, 일시 후원. 모임 금액. 월 이만큼 이렇게. 외우겠다. 후원하면서 오늘 레벨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에이즈 박혜민 대표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캐스팅 매니저로서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젊은이들 많이 여러분들 소개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레벨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